고군산군도 꾸불길 8구간 선유도에 왔습니다. 지금 선유대교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선유도 간이 터미널입니다. 지금은 여객선 운행하지 않고 유람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는 63개 성을 포함해서 부른다는 말이 됩니다. 버스 주차장입니다. 버스 주차장. 시사품도 팔고요. 귀여운 전기차 스쿠터입니다. 이걸 서울 한 바퀴 돌 수도 있고요. 이용료는 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이 놀다 갔던 선유도락에서 신선이 지금 딱 찍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입니다. 오령묘를 향해서 제가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이 좀 빠져가지고 갯벌이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멋진 망두봉이 지금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래 형상과 망주봉이 잘 어울립니다. 네, 여기 선유도는요, 다 자연에서 나오는 걸로 저희가 만들고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그러니까요, 선유도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말 그대로 등대해집입니다. 네, 이번엔 골목길로 이렇게 접어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대봉 전망대 가는 길입니다. 전망대 가는 계단이 아, 또 만만치 않겠는데요. 대봉 전망대 140m입니다. 대봉 전망대 가는 길입니다.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아, 정말 멋져 보네요. 망주봉 선유도 해수욕장. 저 멀리 장자대교까지 한눈에 완전히 조망이 됩니다. 선유 3구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몽돌 해수욕장을 향해서 또 출발하겠습니다. 너무나 그 전망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니까요, 좋습니다. 몽돌 해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아주 멋지게 들리네요.
정돌 해수욕장 전경입니다. 왔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데 더군다나 자전거를 빌려서 타니까 선유도 이외에 작은 섬들도 돌아보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유도 많이 놀러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조우셔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물 잡으러 나오신 할머니가 계시네요. 물도 빠지고 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잡고 있어요? 어? 뭐 잡았어? 오, 저게! 고개!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전봇대에 걸리면 안 되겠다! 네, 장작여 사람만 건들 수 있는 다리입니다. 아주 그거 멋지네요. 대장봉 가는 길 입구입니다. 한매바위입니다. 한매바위. 네, 계단이 아주 마의 계단입니다. 마의 계단 엄청 납니다. 대장봉이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장자도 하고 연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멋집니다. 김재요, 오늘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요. 추울 것으로 예상하고 안 온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온 사람들 너무 잘했어요. 예. 대장도의 모습이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정도로 멋지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안 오시고 어딜 가십니까? 꼭 한번 오세요. 예. 대장도에서 장자도 가는 길도 멋있네요. 멋있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멋있습니다. 내려가는 계단 한번 보십시오.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이걸 올라왔다 갑니다. 아름다운 펜션도 많이 있고요. 찻집도 많고요. 횟집도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즐기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자도에 들어섰습니다. 장자도 가는 길입니다. 장자도 전 처음 마을입니다. 장자마을의 조용한 모습입니다. 네, 선유도 한번 다 도셨어요?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너무 멋지네요. 우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자전거를 한 바퀴 돌렸고 생각했는데 너무 멋집니다. 이제 섬이 아닌 육지가 되어버린 선유도 참 아쉽네요. 섬은 섬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안 찾을 수 없는 곳. 네, 여러분들도 선유도 한번 꼭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